주성 전투에서 강조는 이미 패하고 나 강조도 포로로 잡혔다는 상황에서도 끝내 항복을 거부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거라는 거라와 노전을 통해 항복을 권유하였고 통주는 수체 전투에 패잔병들이 있어 항복이 필요하다고 고려 관료들에게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주성의 저항은 격렬하여 거라는 주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주성 전투 이후 거라는 곽주성을 함락하고 서경을 향해 진격하였습니다. 주성의 항복에 실망한 고려는 서경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거라는 주성의 성공으로 세력을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주성을 지키지 못한 고려는 안북 대도읍으로 거란에게 항복하고 거란군은 서경으로 진격하여 중요한 대도읍을 점령했습니다. 이로써 거란은 고려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고 서경을 중심으로 한 북방 정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경 지키기를 위해 투쟁하는 고려는 주성에서 온 병력과 함께 거란에 맞서려 하였으나 주성이 함락되고 안북 대도읍까지 빠르게 무너지면서 거란은 서경을 향해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거란은 중랑장 지체문을 서경으로 보내어 동북을 방어하게 하고 동시에 강조에게 서경으로 향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지체문은 군사 최과와 함께 즉시 서경으로 향하였고 거란은 안북 대도읍을 포함해 중요한 지역들을 차례로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란은 고려인 포로와 유경을 이용하여 경성에 항복하도록 권유하였고 서경의 관료들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초기에는 화지로 항복을 막았으나 강조의 대군이 패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고 거란의 기세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결국 서경 관료들은 뜻을 모아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유수원을 중심으로 항복 문서를 작성하여 노이 유경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온 지체문은 서경으로 가려 했지만 성문이 닫혀 있어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서경의 관료들은 지체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들이 위급하다는 말에 지체문이 동북의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경의 성문은 열리고 지체문은 항복문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경은 거란에 항복하게 되었고 고려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난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